안녕하세요. 완판남의 쇼호스트 이하연입니다.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과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완판 신화가 계속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완판남씨, 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국민 4,800만 국민 중에 5명이 알아보는 배우 남태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질문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. 네. 네, 하고 계시는 일이 좀 남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일단 저 크게 세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한 배우가 있는데요. 대표작으로는 우리 국민 드라마 시청률 46.2% 내 딸 서영이에서 CN블루 이정신 씨의 친구로 나오는 이호태 역을 맡았고요. 뭐 가문의 영광 뭐 드라마 한 30편 정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MC. 돌잔치 MC 같은 거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 그 박상면 선배님처럼 예능도 하고 배우도 하고 싶어서 지금 MC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그맨은 그 전유성 선생님 밑에서 그 코미디 시장이라는 데에서 그 코미디를 잠깐 배웠고요. 그 지금 이제 이번 3월 말에 KBS 공채 개그 콘서트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. 네, 들으셨죠? 바로 연락 주세요. 여자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. 아, 정상이에요. 나부터 웃기고 싶어. 일단 조심하세요. 아, 숙명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요. 네,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안경을 쓰겠습니다. 되게 지적이죠. 차분하게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숙명인분들의 첫인상은 일단 되게 우아하시고 그 다음에 막 한복 입으실 것 같아요. 기성한복 같은 거. 여러분 저 배우 그 다음에 앞에 그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돈도 연봉은 친해지면 말씀드릴게요. 네이버 다음에 남태부를 쳐보세요. 그러면 저에 대한 뭐 미니홈피가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방명록에 써주시면 저랑 같이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하튼 여태까지 남태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나중에 또 봐요. 네. 대한민국 국민 4,800만 명 중에 5명만이 알고 있는 배우 남태부 씨였습니다. 유머러스 하시고요. 뭐 여자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. 거기에 귀여움까지 갖췄으니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? 네, 관심 있으신 분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SBS로 전화주세요. 이상 완판남의 쇼호스트 이하연이었습니다.